원볼 김민재 네, 2구 좋습니다. 안타에서 잡아 안타나옵니다. 좌절 안타 이르자 한미그로서 홈으로 백범입니다. 홈에서 골든 안타 득점 그리고 4대제 2루까지 6대5 역전 1점입니다. 대사 정의열 후엔투 네, 5구 딩스만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롯데가 7차전에서 6대5 연장 11회 경기 끝에 이겨 한국시리즈의 한화와 결판을 짓게 되겠습니다. 네, 한화와 결판을 짓게 될 롯데 한국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롯데의 승리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력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결국은 후에토의 대타로 기용이 된 김주혁 선수의 독점 홈런이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반전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김명성 감독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마운드 쪽으로 나와서 얼싸안고 있는 그런 기쁨을 만족하는 네.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 2회 이후에 이렇게 뭐 대역전국을 펼친다는 것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경기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호세 선수가 5차전에서 9회 말에 끝내기 득점 홈런으로서 역전을 시키고 오늘 경기도 다시 경기에서 9회 초에서 대타 임종선 때 득점 홈런이 터져나오고 롯데 승리는 역시 전체적인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연장 11회까지 경기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롯데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롯데는 이제 22일이죠. 금요일 하나와 부산에서 첫 경기를 갖게 되겠군요. 네. 네, 지금 롯데 선수들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만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삼성과 롯데의 7차전 경기 결국 연장 11회 경기 끝에 롯데가 6대5로 이겨서 대망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하나와 이제 22일 금요일 부산에서 경기를 갖게 되겠는데 자, 조영환 선수 조영환 선수가 어제 실수를 베트남 국회만의 그 인사 만류라는 위기를 넘겨준 것이 결국은, 11회 초 한 점이 나는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네. 네, 조영광 선수, 베트남 선수답게 자기 몫을 해줬어요. 네. 자, 이상으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삼성과 롯데의 마지막 경기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국 한국 시리즈 한화와 롯데와의 경기로 지켜지겠습니다. 지금까지